동성애 교육 반대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한인교계 등의 노력에 힘입어 이를 저지할 수 있는 주민 발의안이 오는 2014년 투표에 붙여지게 됩니다. 남가주 기독교 교회협의회는 동성애자들의 옹호하는 교육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할 수 있는 학부모 권리 보호법안인 PRE 주민 발의안이 주민투표에 회부될 수 있는 충분한 서명을 받아서 오는 2014년 투표에 상정될 수 있게 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남가주 기독교 교회협의회 등 한인교계는 그동안 자녀들에게 동성애 관련 교육을 하도록 하는 주법 SB 48에 대응하기 위해 1,350여 교회를 중심으로 51만 명이 서명을 받아내므로써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한인교계는 더 나아가 SB 48을 전면 무효화시키는 집단소송을 위한 서명도 오는 7월 10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관련 문의는 남가주 기독교 교회협의회로 하면 됩니다. 앞으로 이제 7월 14일까지인가 남아있는 우리 클래스 액트, 요거는 아직도 서명 운동이 필요하거든요. 요 분야에도 우리 거세를 이 기세를 밀어붙여서 반드시 이것도 우리가 뒤집어 엎어야 되지 않겠는가.